전에 때 인사를 드렸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소식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매년 2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여름의 도입부에 저희가 항상 준비하던 이른 열대학 공연이 올해도 찾아오게 됐습니다. 2011년부터 시작해서 약간의 공백을 갖추게 됐지만 벌써 다섯 번째 공연이고요. 보통 이제 한 해 12번에서 15번 정도 했으니까 얼추 그래도 60회 가까이 되는 것 같고, 금방 또 이제 100회까지 가는 것도 뭐 무리는 아니겠다. 근데 사실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이제 관절들이 조금씩 이제 손가락들이, 어깨 이런 거. 네, 여러분 저희의 그 연골과 성대와 손가락들이 닳기 전에 얼마나 많이 관람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6월 28일부터 7월 16일까지 총 15회의 공연으로 여러분과 만날 계획인데요. 정말 자연스럽네요. 네. 브로콜리가 맞아요. 시사자본가. 아니, 조용히 해주세요. 여름밤에 뜨거운 열기추에 신나게 춤을 추다가도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침대에 혼자 누워서 조용히 듣던 노래들, 그런 여름밤의 다양한 정취와 감성을 느끼실 수 있는 공연으로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여러분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다양하게 준비해봤어의 느낌으로 좌석과 스탠딩 모두 준비했으니까요.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매해 이른 열대야를 준비해오면서 사실 크지 않은 공간이잖아요. 작은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저희 공연을 찾아와 주시는 관객분들과 조금 더 섬세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호흡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왔었어요. 이제까지 소극장에서는 조금 하기, 뭐 이런 걸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연출들, 여러분들이 공연 끝난 후에 조금 무언가를 가슴 속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또 따뜻한 연출. 끝나고 부담감을 드리는 거죠. 아니, 그리고 끝나고 가져가는 건 역시 그 뭐 여러 가지 그 구매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습니다. 끝나고 가져갔습니다. 네, 뭐 그러한 것들도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올해는 이것과 더해서 네, 특별한 할인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스탠딩 공연일 때 1988년 1월 1일 출생 1월 1일 이후 출생자 여러분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가 있습니다. 30살이 되신 분들 그리고 30살 이하의 분들을 대상으로 할인 이벤트가 있으니까 상세한 사항은 예매 페이지에서 꼭 확인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기대와 관심, 사랑, 구매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더 다양한 관객들과 더 많이 오래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담아 준비해봤으니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제 올해 이른 열대야에서 여름밤의 추억을 함께 만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로콜리 남아주였습니다. 이른 열대야 많이 어떠세요? 15년 8, 며칠부터? 1월 28일부터 1월 28일 이렇게 높은 언젠가요? 손가락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정말? 5월 16일이래요. 몇 시인가요? 몇 시죠?